뜬금포로 한번 여쭤볼라 하는데. 네. 그게 제일 무서웠나, 그런 거 물어보는 게. 후쿠시마. 그 원전 뭐 문제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물을 방류할까요? 점으로 물... 봤을 때 방류해요, 안 해요?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방류해. 안 하지 않아. 몰라. 일본은 거의 한다는 소리가 나와. 계속. 그리고 아예 방출을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.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.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아, 내 생선을 못 먹겠어 이제. 이게 잘못 우리가 못 맞고 움직이면 누가 개박살 나겠어. 솔직히 지금 새 대통령이 일어나서 좋은 것보다 지금 이슈화되고 뭐 터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 보면. 응? 그럼 뭐야, 지금 정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. 응? 일단 후쿠시마 그거는 나는 방류한다.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걸 보고 있는다. 어쩔 수 없다. 가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싸움 나지, 정치 싸움이 크게 난단 말이야.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안 하게끔 해야지. 근데 몰라, 자꾸 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다 그래 자꾸. 안 그러면 이제 생선 먹지 말아야지 진짜로.